주윤 발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누구야?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독보적인 음악성의 실력파 힙합 아이돌 위너의 메인 보컬 강석윤 씨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너 리더 강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네? 뭐? 에? 아버지, 윤발이 형님 보게 해준다. 독보적인 음색과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실력파 그룹 위너의 리더 강승윤 씨. 그동안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면서 6연승까지 해왔습니다. 강승윤 씨가 복면가왕 역대 최연소 가왕입니다. 낭랑 18세 소찬희 씨를 꺾은 가왕입니다. 대단히 큰 화제를 모았었고요. 아, 대단한 거야. 예, 이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가왕 될 때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서 연승을 성공하던 매 순간이 되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냥 매번 감사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왕 주윤발은 복면가왕 역사상 이례적인 그런 경험을 한 가왕입니다. 처음에 가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일반인 판정단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 판정단 분들을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경연을 치러야 했던 예, 가왕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시면 관객분들이랑 호흡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막 무대를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더 적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가왕 자리에 이제 강승윤 씨가 있는 동안 위너 멤버 두 명이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봉영강 이제 처음에 출연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형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앨범이었던 저희 리멤버라는 앨범의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3라운드 곡을 저희 멤버들과의 약간 가족 사진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선곡을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다 갈 때까지 예,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좀 간략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주 형을 처음 뵌 지도 슈퍼스타 K2에서 처음 뵌 지 10주년입니다, 올해.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 저한테는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복면가왕을 통해서 이렇게 가왕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음악적인 자신감도 생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면서 좀